네, 우리나라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단이 물 부족으로 생산 차질까지 걱정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포겸의 가뭄까지 덮친 탓인데 수자원공사가 여수산단의 긴급 절수까지 요청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산단 내한 석유화학 업체입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공업용수가 크게 부족해지면서 생산 차질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불필요한 물 청소를 금지하고 있고요. 좀 살수량 같은 것도 지금 시간대별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 지속되면 용수가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생산량까지 줄여야 될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여수산단 280여 개 업체에 공급하는 공업용수는 하루 50만 톤. 가뭄으로 주암호 조수율이 낮아져 공급 능력이 부족해지면서 급기야 여수산단의 긴급 절수까지 요청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여수산단 내 공장 신증설이 잇따르면서 물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까지 9개 공장이 추가로 가동돼 공업용수 10만 톤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용수터널 신설이나 확장 사업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공장 신증설이 잇따르고 있는데 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다 보면 최악의 경우 공장 문까지 닫아야 할 위기까지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연매출 100조 원인 여수산단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입니다. 국가기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물 부족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